경기도 양주시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이용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 음악 감상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인들의 오랜만의 모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골본 공백을 메꾸고 사회복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원심과 열정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오늘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요 우리 양주시의 사회복지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애인, 청소년, 노인복지기관에서 준비한 식전 행사는 참여한 복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국민 다 존엄하고 가치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 헌법 선언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국가가 정치권이 한국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국가의 책임이 크고 우리의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치권이나 그런 문제를 동시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저에게 맡긴 그런 일들 저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으로 복지인들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양주시 전 복지인들을 대표해 31명의 사회복지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